멸치 넣고 까리고추 졸여서 밑반찬으로 할 거예요. 멸치 비린내 한번 제거해야 되니까 한번 그냥 간장도 그럼 간장만 넣어요. 고추수저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졸이면 돼요. 졸일 때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은은하게 졸여야 되니까 조금 약한 불에다 졸이시면 돼요. 까리고추 졸음은 어느 정도 좀 졸여졌을 때 중간 정도에서 한번 물을 붓고 또 마늘도 좀 넣고 해서 졸이면 돼요. 반드시 좀 넣어줘야 돼요. 물을 넣어줘야지 되거든요. 물 넣고 다른 거 일체 넣는 거 없습니다. 이것만 넣고 한 수저만 더 넣을게요. 넣고 이제 이거 올리고당 이제 올리고당 한 두 수저 정도 넣고 예 아까 처음에 졸일 때 매실 들어갔죠? 그래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올리고당은 윤기나라고 좀 넣는 거니까 한 수저 반에서 두 수저 넣으면 돼요. 예. 고추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어떻게 됐나 뚜껑 열어볼게요. 이게 참 밥도둑이에요. 얘가 참 맛있어요. 이게 양념이 들어갈 게 없어요. 그냥 멸치하고 이것만 해서 계속 은근한 불에다가 푹 졸이면 돼요. 은근한 약한 불에다가 30분 정도를 졸이세요. 물하고 간장하고 마늘하고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매실 액기스 좀 넣어가지고 그냥 좀쭉 그냥 나중에는 뚜껑 열고 한번 물기 조금 남은 거좀 없애야 되니까 센 불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쳐주시면 돼요. 졸이면서